네, 저희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imple Baseline for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with Strong Data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ICCB 2021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에 이민지 처리팀의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인 심플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플 베이스라인이라는 표현은 그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간단한 방법론으로 좀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되게 좀 어떤 기본 모델이 되는 그런 모델들을 표현할 때 종종 쓰이는 것 같아서 듣는데요. 이제 오늘 다룰 논문은 여기 보시는 세미스퍼바이즈 모델이고요. 현재 이 심플 베이스라인 모델이 페이퍼스 위드 코드 기준으로는 한 상위 5%, 아니, 그 다섯 번째 정도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섞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하는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시다 보면 이제 라벨링을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이나 어떤 인력적인 노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주 가져오는 그림이 여기 안드레이 카파시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의 어떤 발표 자료인데, PhD 때는 모델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본인의 시간의 90% 가까이를 썼다면, 테슬라에서 아마 자율주행 그 모듈 개발이겠죠.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편집하는데 거의 75%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싼 그런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어떤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혹은 세미 슈퍼바이즈드라는 모델 방법론들이 많이 이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쪽에서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없이 이렇게 이 물체 아니 이 이미지 안에 어떤 클래스의 물체가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는 라벨이 되어 있고 일부는 라벨이 안 되어 있는 형태의 모델을 이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 구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보시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기존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GAN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GAN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인풋 이미지와 라벨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먼저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프레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라벨 맵도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이 프레딕션 맵이랑 이제 레이블 맵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피던스 맵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어떤 그 프레딕션을 했냐라는 추가적인 로스를 주게 되고요. 이를 프레딕션에 반영해서 조금 더그 이제 라벨이 없이도 성능 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방법론 중에 CCT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는 이첫 번째 이 라인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라벨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추가적인 디코더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인코더와 이 디코더를 이제 별도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 된
그 티처 모델을 가지고 sudo 레이블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금 더 강한 일종의 퍼터베이션, 즉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 그 예측한 그 프레딕션 맵과 티처 모델이 생성한 sudo 레이블을 이제 비교해서 unsupervised loss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많이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논문은 좀 성능이 좋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논문에는 제 기억엔 좀 그게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여기 A가 이 제한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이라는 방법입니다. 여기 두 개의 모델을 놓고 기존 방법론은 그냥 단순하게 티처 모델이 일방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티처 모델이랑 그 스튜던트 모델, 사실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그냥 좀 동등한 입장에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이 만들어낸 프레딕션 맵을 각각의 이제 sudo 레이블로 또 사용하면서 이제 서로 서로를 교차하게 어떤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을 이제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이게 꽤나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방법론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심플 베이스라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단순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을 구성하는 큰 요소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스페시픽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마다 어떤 거기에 최적화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따로 쓰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셀프 코렉션 로스를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학습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타 성능을 그때 당시에 당성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딥랩 모델이 68.9% 정도였는데 거의 한6% 정도의 큰 갭으로 성능을 개선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일단 끝나게 되면은 이제 티처 모델을 가지고 이제 sudo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sudo 레이블은 이제 원핫 인코딩 형식의 스트롱 아니가 하드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생성을 한 거를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스튜던트 모델에 입력을 하는데 이때 스튜던트 모델 안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위크 어그멘테이션에만 이제 대응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응하는 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거쳐서 스튜던트 모델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전용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고, 이제 레이블드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셀프 코렉션 로스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여기 있는 스튜던트 모델을 티처 모델로 옮겨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알고리즘 표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더 크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언급을 드리면 일단 스트롱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은 여기 이렇게 좀 리스트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이렇게 어떤 그 이미지 대비 조절하는 방법론들, 밝기 조절하는 방법론들,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채널을 이제 셔플하는 이런 방법론들도 있었고,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들, 그리고 블러링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드랍아웃, 그 이미지 내에서 특정 영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론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텍스처의 손상부터 어떤 매크로한 피처의 손상까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기존 그 베이스라인 그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 단순한 스케일 조정이나 좌우 반전, 랜덤 크롭 정도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그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그 이미지들은 여기 두 가지 이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전부 합한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디스트리뷰션 스페시픽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여기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비전 분야의 모델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원래 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응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를 좀 평행하게 배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들어올 때는 여기로 통과를 시키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이미지가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위에 있는 위크 어그멘테이션 레이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코렉션 로스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셀프 코렉션 로스는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조금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프 코렉션 로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에 y가 이제 원래는 레이블을 자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y 스타가 프레딕션 자리가 되게 되는데 이 텀을 이제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이 y 스타와 y의 자리를 스왑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그이 리터러처 리뷰에 나왔던 일종의 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 앞쪽에 동적으로 계산되는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이 가중치는 그 픽셀의 소프트 맥스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요거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가중치는 1 마이너스 앞에서 계산된 동적 가중치를 계산한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전체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실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내용인데요. 쭉, 이렇게 참고하시려고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파이토치 코드가 이제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러닝 레이트 이제 조절하는 폴리시는 폴리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수식에 따라서 베이스 러닝 레이트를 계속해서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이벤트를 사용을 했고 769 by 769의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이제 이용을 했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스라인 모델은 딥랩 V3 플러스입니다. 딥랩 V3 플러스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그리고 평가 지표는 MIOU, 가장 흔한 MIOU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퀄리테이티브 컴패리즌 테이블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컬럼이 베이스라인이고 이게 학습 자체가 좀 이렇게 불완전하게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제안한 방법론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프레딕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내용인데요. 딥랩 V3 플러스에서 그 점점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더 성능이 좋아지는 확인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이 MIOU-8분의 1은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얼마만큼 비율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가져갔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full 같은 경우에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가서 보시면은 그 fine 레이블이랑 coarse 레이블이 있는데 coarse 레이블에 있는 것들을 이제 unlabeled 데이터로 사용한 그런 학습 데이터셋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신기한 건 딥랩 V3 플러스 자체가 MIOU 8분의 1 테스트에서도 68.9로 그렇게 아주 낮은
그 성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신기하긴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요소를 더할 때마다 적게는 MIOE에서 1 정도의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폴 같은 경우에도 딥랩 V3 플러스가 기존 베이스라인 성능은 78.7인데 80.5로 거의 2% 가까운 그런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스페시픽 이제 배치놈이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을 했는지 보시는 건데, 한0.7%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도 레이블의 신뢰성 이 부족해서 학습이 잘안 된다라는 그런 좀 불안정성이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그본 논문에서 제안한 셀프 코렉션 로스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 테이블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메트릭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그 로스를 썼을 때의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한5,000 아이터레이션 후에 갑자기 이제 MIOU가 0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빨간색, 이제 셀프 코렉션 로스에 의한 그 학습 방법은 이제 이렇게 잘된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까지 이제 전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하는지 제 저자들이 꼼꼼하게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발표드려서 주셔서 감사합니다.